DAW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의 약자로서 소리를 녹음하고 편집하고 재생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DAW에 작곡하는 데 필요한 MIDI 기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DAW라 하면 작곡 프로그램을 일컫습니다. DAW로 MP3 파일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쉬울까요? 포토샵에서 다양한 이미지 레이어를 결합해 하나의 그림 파일을 만드는 것처럼 DAW에서도 소리가 담긴 다양한 트랙을 합쳐서 하나의 소리 파일로 만듭니다. 단순히 배열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신디사이저를 이용해서 새로운 소리를 만들거나 이펙터를 써서 소리의 변화를 주거나 가상악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악기의 편곡을 할 수 있죠. 하나의 MP3 파일이 만들어지기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DAW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DAW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만 그중 다섯 가지만 소개해보겠습니다. 첫째, 큐베이스. 많은 가짓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고르는 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큐베이스는 이미 유명 뮤지션부터 아마추어까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아티스트들도 사용하는 DAW입니다.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같은 프로그램을 써서 많은 사람들과 손쉽게 협업을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가르쳐드리는 제가 사용하는 DAW이니 작곡 프로그램을 쉽게 입문해 보려면 큐베이스를 추천합니다. 큐베이스는 윈도우나 맥에서 모두 돌아갑니다. 둘째, 로직. 맥을 쓰신다면 로직도 고려사항입니다. 큐베이스만큼 유명하고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윈도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셋째, 에이블톤 라이브. 라이브 공연에서의 DJ를 지망하시는 분이라면 에이블톤 라이브를 선택하세요. 다른 DAW에서는 볼 수 없는 라이브 공연에 적합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윈도우, 맥 모두 지원합니다. 넷째, 케이크워크. 다른 DAW에 비해 약세를 보였던 케이크워크이지만 얼마 전 밴드랩 회사에 인수되면서 무료로 풀렸기 때문에 공짜로 유료 퀄리티의 DAW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케이크워크는 윈도우만 지원합니다. 다섯째, 프로툴즈. 스튜디오에서 업계 표준으로 쓰는 DAW입니다. 작 편곡가가 아닌 사운드 엔지니어라면 필수로 다뤄야 하는 DAW입니다. 윈도우, 맥 모두 지원합니다. 사실 시대가 지나면서 각 DAW의 장점들이 서로에게 흡수돼 어떤 것을 쓰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맞는 것을 써야겠죠. 우선 큐베이스를 중심으로 강좌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입문자시라면 큐베이스를 먼저 고려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큐베이스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구독하고 또 보아요.